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죠. 특히 이제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그런 사회의 큰 그런 방향선회라는 것은 막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는 아니지만 좀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 공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회가 나아가는 것이 거대한 유조선이 나아가는 것처럼 방향을 선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향을 선회할 수 어려운데, 이제 오늘 이 대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 예, 참 한 지식인이 야, 이거는 막아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참 어려운 그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보니까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님이 윤혜준님이 한국경제신문에 인문학자답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회가 책을 안 읽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선동과 여론조작에 국민들이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 제목은 생각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위기의 출판시장은 학습지로 버티는 현실이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없이 유지되기 어렵는데, 건강한 시민의식은 활기찬 출판문화 없이 유지되기 어렵다. 인문학자다운 그런 걱정을 뭐 한 것이고, 충분히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인데, 이 같은 대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988년도에 국민 1인당 연 독서량이 3.75권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들 1인당 독서량이 0.5권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독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정보나 지식을 취득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흐름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게 도입되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형성됐는데, 이제 이 영문학과 교수님 주장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긴 호흡으로 사색하며 저자와 대화하는 독서를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한순간 방영되다 사라지는 시각 매체만 의존하거나 짧은 SNS 속 댓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확정하는 추세가 일상화되고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은 일종의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을 보다가 뒤를 보고 뒤를 보다 앞을 보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 같은 영상은 흘러가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플로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은 선동과 여론조작이 삼켜먹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책을 펼쳐들지 않고 오직 컴퓨터나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사는 유권자가 절대 다수가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의 소신은 무시당할 것이다. 그 대신 편견과 혐오, 집단적 동질감을 부추기는 여론몰이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민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무슨 민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읽는 거하고, 이런 책을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웹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거가 이제 스크롤바를 하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위아래로 내리면서 이제 정보를 읽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뇌에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예를 들면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정보를 스크롤바 위아래로 내리면서 보는 그런 종류의 독서 형태가 익숙해지게 되면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개인의 선호 문제가 아니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디지털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과거처럼 그렇게 책 중심의 활자 매체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훨씬 더 조작이나 선전이나 선동 같은 것이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라는 것은 포퓰리즘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사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저하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냥 대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것처럼 저희 세대들한테는 안타깝고 옳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 가면서 사람들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1960년대 한국 사람하고 2020년대 한국 사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참 이 보면은 뭐 개딸이나 이런 것도 아주 비난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류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훨씬 더 불안전해지고 취약해지는 거죠. 옳은 게 뭔데?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재미있으면 되지. 의로운 게 뭔데? 즐거우면 되지. 나라가 뭔데? 아니 내한테 도움이 되면 되지. 뭐 그런 게 다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다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몰려다니는 그런 현상들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이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은 인문학자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겠지만 기술과 뇌 사이의 상호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거는 뭐 대세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그런데 보시다시피 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금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보시기 바라면 국가 예산 늘어나는 거. 예. 국가 예산이 여러분들 2014년도에 355조였는데 거의 더블 됐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예. 더블이면 700조가 넘는데 700조에 조금도 못 미치니까 이 거대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예. 이게 성장이 계속돼야 세수가 늘 거 아닙니까? 이게 지갑에 들어간 돈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갑에 들어간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원회 9명이 다 장관직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비서관도 따르고 비서도 따르고 장관이 타는 이름 차도 따르고 하겠죠. 아니 선거를 관리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장관 1명, 선관위원 9명이 왜 필요합니까? 10명이 여러분들 거기다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얼마나 앞으로 늘려야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관위원들이 모두 다 장관 대우를 받는다는 게. 그 선거관리위원회 장관만 10명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빼고 선관위원장 뭐 장관 위에겠죠. 국무총리급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다 뜯어먹는 거 아니고 세금에 빨대 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이게 이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국가 채무입니다.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GDP의 48.1% 정도. 이거는 파국이 되고 나서 멈출 겁니다. 그전에는 멈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 이런 추세를 미뤄보게 되면은 훨씬 더 선전선동이 힘을 얻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뜻 있는 사람들이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러나 대세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또 성장률 낮추네요. 마지막까지 정부가 버티더만은 몇 번째 지금 낮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5권이 모두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을 지키는 것은 선거를 지키는 일인데 그게 참 힘드네요. 지금 이제 국회 입법 정원을 하는데 5만 명을 모으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입법 청원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힘을 좀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뭐 그렇게 흘러가는 노력은 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그냥 아니 선거 좀 도둑질한 뭐가 문제고 내 배에 밥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아니 당신들 좀 애 많이 쓰셔 뭐 이런 거죠. 예, 나중에 다 자기가 이제 칼 맞을 일들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